1969년 기우생 닥티 8월 19일 남자고요. 이거 뭐 이름 이야기해도 선생님 모르실 것 같은데? 너 나를 졸라 무식하게 본다네. 뭘 무식하게 봐. 양준일 야구선수냐? 양준혁이고. 이분에 대해서 이분 향 어떻게 될 것인가. 8월 19일? 네. 잘 나가는 사람 같은데? 아, 잘 나간다고요? 남자 맞아? 이쁘장하게 생겼는데? 남자예요. 이쁘장해. 생긴 것도 잘생겼고. 근데 뭐 기후생의 8월 19일 날씨가 더워질수록 인기도 하락일 거고, 쉬운 말로 요새는 좀 안 좋을 건데. 아, 이분이? 그러니까 그거지. 어떻게 보면 우리가 로또 맞으면은 이 돈이라는 거는 버는 것도 중요하지,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는 게 더 중요하다고 난 생각을 하거든. 네. 그러니까 모르긴 몰라도 이 사람이 2, 3년 전부터 아마 확 이슈가 됐을 거야. 쉬운 말로 돈도 좀 벌고 이름도 명성도 얻었을 거야. 근데 지금은 돈을 같은 걸 갖다가, 그러니까 없던 사람들이 횡재수가 들어오게 되면 그걸 감당을 못 하거든. 그러니까 안 해야 될 것을 하고, 그러다 보면은 모르긴 몰라도 대중들한테 많이 알려진 사람일 텐데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되고, 그리고 되지도 않는 욕심을 또 계속 끊임없이 버릴 거고, 왜냐면 돈의 맛을 봤으니까. 그 친구도 금년을 굉장히 조심해야 될 텐데, 금년이 되게 안 좋은 형국이니까, 거기다가 내년도 그렇고. 그 양반은 55가지를 바짝 조심해야 될 사람인데 좀 이슈가 되나 보다. 그 뭐 하는 사람이냐 근데? 야구선수도 아니면? 야구선수예요. 그래? 네. 아무튼 너 웃는 거 보니까 아닌가 본데? 아니 아무튼 이제 올라왔다가 조금 이제 또 하락 온다? 뭐 기복 같은 것도 있겠지만 아마 그 친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야. 많다 보니까, 많다 보면 그 친구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또 뭐 이런 거 저렇고 말들이 많겠지. 근데 아마 그 친구도 자꾸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할 거예요. 그 친구는 그리고 지가 되게 잘난 줄 알아. 그게 문제라는 거지. 사람이 좀 겸손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시네.